똑같이 보일러 틀어도 난방비 만원 이상 더 적게 내는 법. 개별 난방 절약법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은 집 안에 보일러가 있는 개별 난방. 우리 집이 개별 난방을 사용한다면 이 보일러 컨트롤러를 실내 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. 먼저 실온 모드는 설정 온도보다 추우면 난방이 자동으로 켜지고 설정 온도에 이르면 꺼지는 시스템이다. 이때 온도를 감지하는 건 컨트롤러 하부에 있는 온도 센서인데 실제 바닥이 충분히 뜨거워도 센서가 실내 공기 온도를 따뜻하다고 인지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간다. 때문에 한번 데워진 공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단열이 잘 되는 집이나 침대를 사용해 바닥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집이라면 실온 모드를 추천한다. 컨트롤러가 현관이나 창문 등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 위치했다면 실온 모드 사용은 비추. 반면 온돌 모드는 실내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바닥에 흐르는 난방 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다. 바닥에서 자거나 바닥 온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좋다. 한 가지 더, 온수 온도는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게 좋다. 높게 설정하면 체온보다 물이 뜨겁게 데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이다. 집과 집이지만 간혹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보일러가 돌아가는 집도 있기 때문에 냉수 쪽으로 돌려두는 게 좋다. 집과 관련된 궁금증 알려주집.